하참해. 화용이다. 예. 지금부터 엘리트는 한 명씩 앞으로 나오시오. 근데 보스가 수호자네. 아, 재물까지 준다고? 생각 의심은 좀. 아, 잠깐만요. 얍. 쌍절곤 타락. 타락? 타락? 와. 와. 털보헤드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보스가 저거네. 됐어. 와, 생강순무. 타락 어포 다 나왔네. 아 잠깐만. 아 취약이니까 이 공물이 마침. 물거리. 아씨. 이 타락. 타락 두 개 넣을까? 타락 두 개 마렵다. 드로우는 여전히. 보스 캐잡지? 보스 오케이 잡지. 아 뭐 이 정도면 잡긴 잡겠다. 화염장벽 두 장이니까. 참기. 타락을 참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도 리트각 비슷하게 잡히는데. 아, 죽는다. 안녕, 잘 있어. 화염장벽 두 장인데 안 되냐? 하긴 딜카드가 화염밖에 없네. 다시도 안 되겠지 이거는. 250 체력을 깎을 수가 없는데. 어서세요. 이제 타락각인가? 28딜이면은 저거 변신이 안 되잖아. 겁나 어렵게 겁나 어렵게 이겼네. 절힘 필요한가? 타락어포 무감절 힘이면은 다 잡긴 할 텐데. 망치나 저혈 상관없어 보이는데. 망치하자. 블리트 잡을까? 파괴. 재물. 징크를 넣을까, 진화를 넣을까, 몸박을 넣을까. 강화 못하는 몸통 박치기. 저거
전투체면은 좀 그래. 드루 마키잖아. 나쁜 놈. 무감각은 언제 나오나? 불주약이 좋을까? 흘내가 좋을까? 흘내 빠따주. 무감각이다. 무정 넣을까? 무감 넣을까? 무감이 낫겠지? 됐지. 아 이거 딜이 나오나? 결국 화형만 막아야 될 텐데. 나오네. 절힘들이 쏠쏠하구만. 아 뭐야, 흘려보내기 더 줘요. 와 세상에 이 아 세상에 이게 뭐야. 아니 전부 스킬 카드인데 핸드가 공격 카드 세 개라고? 어우 역겨워. 어우 역겨워. 아니 야 스킬 하나만 잡히면은 소멸시켜서 드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타격 세장이 저기 잡힌다고? 아 이거 방플아니야. 방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바리케이드 나오면 넣는 게 맞겠지? 다리 준다는 말도 안 했지만 흘냈들 무감 하나 더? 아 뭐야 균일까 173. 아 돈 안 보고 망 눌렀다. 타격 고운데 타격 세고 할까? 근데 지금 파워카드
타락 늦게 잡히면은 너무 파워가 약하긴 하다. 몸박이라도 하나 더 주던가 해야지. 과연? 몸박 지울 줄 알았는데 이걸 몸박을 안 지우네. 한계 돌파괴. 어차피 강화도 안 됨. 아이고, 이걸 화형을 가져가네. 가져가. 야, 타락은. 안 돼요, 그거 제 밥줄이에요. 내놔, 임마. 타라가 부동하니까 되게 약하네. 야, 몸박 태우면 되니까 파괴는 나중에 쓰자. 맨 마지막에 있었네. 몸박 연사? 흘려보내기나 넣자. 많이 판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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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승낙겁인데 판도라 할까 승낙겁 할까? 판도라 했다가 괜히 타격이 완타 있다는 거 나오면 빡치는데. 승낙거 갑시다. 잼잼거 판도라에서 완타 나오면은 엘리르 가면인데 상점 가서 타격 좀 치울까? 아이고, 30대는 감사합니다. 저도 30대 얼마 안 남았는데. 몸통 빡치기. 과연 지끈이 몸박을 채울까? 어림도 없지. 약화 포션. 약화 포션 장작 다 타면 심장도 뒤집니다. 장작 다 타면 죽지 뭐. 타락 빨리 뽑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안 돼.
정말 훌륭한 게임이야. 이럴 때 이럴 때 저 뭐냐 타락 두 장 얻는 게 좋은데. 아, 왜 제물을 써, 이씨. 아, 나 파괴 안 넣을래. 파괴 그지 같다. 일막에서 두 장 나왔을 때 안 집은 잘못. 카드를 6장 뽑습니다. 생강이랑 순무가 다 막아주네. 파워카드 다 털 때까지 너무 약함. 아, 어서오세요. 제장 타격 탓 60%로 해야 되는데. 엔트로피 격탄. 엘리트를 더 잡자. 이펙트도 약간 요런 느낌으로 됐어야 하지 않을까. 이펙트 여러 장 되기. 행꽃 어서오세요. 디펙트가 이렇게 돌아가려면
어둠의 포옹 역할을 하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방열판인가? 오우 젠장. 바로 시 우리 1주년이야 힘히. 아이고 길마님님 1주년 아이고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1주년. 감사합니다. 핑핑이 달성. 핑. 온바 갖고 와. 아니 도가를 지금 준다고? 47층인데? 도그라이크 캠. 그래도 무감각 일찍 나와서 다행이다. 정제된 온도 챔호. 이거 어떡하지? 잡을 수 있나? 아이 뭐 이 정도는 잡지 않을까? 파워카드만 빨리 나오면 심장도 컷 가능인데. 아 이거 말고 딴거 줘야지만. 어리석은 그거 안하냐? 야 핑핑아 그거 해봐 그거. 어리석은 어리석은 놈. 똑똑한 똑똑한 놈. 철 힘쓰는 게 나았을까. 그래 뭐 몸박으로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안 맞는 게 좀 더 낫겠지. 아이고 어프 어디 갔니? 다 죽었다. 안 죽었다. 이번 한 번만 봐드립니다. 강력하다. 심장 으케 잡지. 근데 포션만 잘 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챔호 전천. 챔호보다는 전천이 낫겠지.
아닌가, 둘 다 싸면 되네. 그건 몰랐네. 타격색 진화, 글쎄요. 어차피 아닌가, 필요한가. 포션에서 진화 뽑아서 쓰면 되지 않을까? 열. 내가 이겼네. 근데 심장전에서 저 포션 없어도 상관없나? 아싸, 영액이다. 혈안. 훌륭하군.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겼네. 심장 호조가. 향로 저거, 향로 일 하나 저거. 포션 아끼는 게 낫을까? 아무튼 수비해야 되니까 여기서 턴 마치고 엘릭서에다가 스킬 포션까지 잘 나왔네. 아우, 몸박 타는 줄 알고. 나 상태 이 상태 오는 게 낫지 지금. 아, 이 도류 됐다. 퍼펙트 되나? 될 것 같은데. 된다. 어, 접세요. 축 아무것도 안 함하. 스릉. 타락만 빨리 잡히면 된다. 어포랑 무감각은 뭐 천천히 쓰면 되니까. 승리.